알려드리는 부자로 가는 길. 네,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종 금융사기 2탄 준비했습니다. 나날이 다양화되고 있는 신종 금융사기. 그 피해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잠시 후에는 또 금융사기를 피해갈 수 있는 대처법도 나오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의 게스트 세 분 소개합니다. 김보아 씨. 진미령 씨. 장미아 씨. 경제 패밀리죠. 박철 씨, 박미선 씨, 윤정수 씨. 네, 금융계의 일로카드 최봉희 팀장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국민들을 울리고 있는 신종 금융 사기 수법. 과연 그 안에는 어떤 수법들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 보시죠. 잠이 없어 밤마다 컴퓨터를 하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는데.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다녀. 지난번처럼 또 교통사고 내지 말고. 아유 알았어. 아침부터 왜 잔소리하고 그래. 피곤한데. 갔다 올게. 댁 맞죠? 네, 그런데요. 누구세요? 경찰입니다. 남편분이 졸업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해서 지금 경찰서에 계십니다. 뭐라고요? 교통사고요? 아니, 그럼 남편은 무사한가요? 네, 그런데 남편분이 교통사고 이런 게 있으시더라고요. 네, 한 두 달 전에 그런데 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셨어요. 합의요? 지금 합의금 일부라도 보내셔야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 남편하고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? 지금 남편분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통화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. 그리고 최악의 합의가 안 되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. 구속이요?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. 일단 피해자가 합의를 꺼리고 있으니까 성의 표시로 일단 500만 원이라도 먼저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500요? 성의 표시로 일단 500만 원 보내시면 저희가 피해자를 설득해보고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. 네, 네, 네. 좋은 거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. 어떻게 된 거야? 아침에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건만. 가봐야 되는 거야. 그렇지. 전화를 안 받아요.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과 연락을 시도해 보지만 전화 연결은 되지 않고. 500만 원. 어머, 어쩔 수 없이 그럼요.
아이고 저거 어떡해. 남편이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말에 김보아는 급하게 500만 원을 입치하는데.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. 어, 예. 세상에 너 어떻게 하는 거야. 아유, 어떻게 된 거야. 아, 막 연락도 없고 정말. 아유, 참 죽겠네. 전화는 왜 안 받아 그래. 차에다 휴대전화 놓고 내리셨네. 자네요. 주무시는 거 보네요. 아, 어떻게 된 거야. 연락도 없고. 어떻게 합의는 잘 봤어? 합의? 아, 정말 당신. 아니, 사고 친 지가 언제인데 또 사고야. 내가 그러게 말했잖아. 졸음운전 조심하라고. 아, 무슨 두 따지 같은 소리야. 당신 교통사고 냈다면서. 아, 무슨 소리야. 나 잠시 외근 나왔다가 피곤해서 저 차 세우고 잠시 눈 붙이고 있었는데. 어머. 뭐? 아니, 그럼 당신 교통사고 냈던 거 아니야? 아이, 잘. 아이, 재수없게 무슨 소리야. 에이. 그렇지 않아도 피곤해 죽겠는데. 끌어! 어머, 어머, 저 일을 어떻게 하나? 어머. 범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? 이 아가씨가 큰일 난 아가씨구만. 저 정말 손밖에 안 잡았거든요. 어떻게 할 거야, 이제?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. 저기요. 분명히 경제경찰서 김경찰이라고 했다고요. 아니, 저희 경찰서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다니까요. 아니, 그럼 저에게 전화한 분이 누구냐고요. 아,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? 저도 모르죠. 아주머니, 제가 보기에는 아주머니께서 금융사기에 당하신 것 같은데요. 금융사기에 당하신 것 같은데요. 사기요? 아니, 그럼 우리 남편이 교통사고 이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. 그렇다. 범인은 개인정보를 쉽게 빼낼 수 있는 우편물을 이용. 사기에 걸려들 만한 대상자를 정했던 것. 정말 억울하다고요. 그놈 좀 잡아주세요. 네? 그놈 좀. 남편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믿기로 한 신종 금융사기. 알면 피할 수 있다. 고객님의 카드 대금이 연체되었습니다. 카드 부정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가까운 현금지급기 앞으로 가서 대기하십시오. 뭐라고요? 현금지급기 앞이요? 한가로운 오후. TV 드라마에 푹 빠져 시간을 보내고 있던 진미령. 하지만 이런 여유로움도 잠시. 그녀에게 반갑지 않은 문자 한 통이 오게 되는데. 안녕하세요. 누구냐. 아니, 이게 뭐야? 카드 대금 330만 원 연체되었습니다. 아니, 신용카드 지금 안 쓴 지가 몇 달에. 연체될 게 뭐가 있어? 330만 원? 뜬금없는 메시지에 당황한 진미령.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해보는데. 안녕하십니까? 경제카드사입니다. 고객님의 카드 대금이 연체되었습니다. 상담을 원하시면 9번을 누르십시오.